오늘 제가 그려본 그림은 H2의 히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 그림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작가 아다치 미치루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51년생이세요. 그래서 벌써 나이가 70이 넘긴 나이신데도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일본에서도 수많은 만화가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만화계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뭐 한마디로 일본 만화계의 원로 작가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터치, 그리고 H2, 믹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고 제 주변에서도 뭐 터치라든지 H2 같은 경우는 인생 만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다치 미치루의 최고 전성기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제가 한창 만화를 열심히 그리던 그 시기하고 맞물리는데요. 1981년에 그 유명한 터치의 연재가 진행되었었고, 그리고 1987년에 러프, 그리고 1990년에 메가히트작인 H2를 연재하게 되죠. 이렇게 작품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시게 되는데요. 저 역시도 그때 터치와 H2와 같은 작품들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다치 미치루의 작품 스타일은 꾸준한 청춘 만화죠. 꾸준한 청춘 만화고 주인공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서 매 작품마다의 이 주인공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퀄리티는 확실하게 보장하는 작가죠. 비슷한 분위기로도 충분히 개성적이고 또 재미있는 만화들을 그려내는 유쾌하기도 하고 정말 위대한 이야기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다치 미치루 만화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그 섬세한 심리 묘사가 아닐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컷 만화죠. 이 컷 만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컷 만화만의 그 연출이 정말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다치 미치루의 만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을 때 원작보다 더 나은 애니메이션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연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작가,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책으로 이 작가의 작품을 읽어나갈 때 훨씬 더 잔잔한 감동, 그리고 깊은 요인들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림체보다는 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 그렇기에 이런 캐릭터들도 훨씬 더 애정이 가고 감정이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H2의 히로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려본 김에 이 작가인 아다치 미치루에 대해서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